네, 이제 다음은 우리 절단하고 골절,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강직인데요. 이제 정형외과적인 파트에서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관절 강직에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쓰는 장애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앞에 걸 하고 나서 이제 뒤에다 넣어놨는데요. 관절 강직도 기준 자체는 간단합니다. 기준 자체는 간단하고 주로 실무에서 쓰이는 이제 퍼센티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조금씩 조금씩 세세하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또 용어나 이런 것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 같이 짚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대한 강직은 우리가 이제 몸에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들을 관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관절들을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견관절, 그다음에 팔꿈치 주관절, 그리고 수관절, 손목 관절이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있는 관절들, 손가락에 있는 관절들, 그리고 하지 쪽도 이제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 그다음에 발가락에 있는 관절, 이렇게 해서 관절들에 대한 강직을 보게 되는데, 관절 강직은 그냥 관절 강직 자체가 어떤 손상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그 주변에서 골절이 있거나 뭐 인대 손상이 있거나 힘줄에 대한 손상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관절이 강직이 생기는 것이죠. 뭐 팔이 잘안 올라가거나 손가락이 다안 펴지거나 이런 것들, 이런 장애들이 남았을 때 이런 관절 강직 장애를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강직에 대한 장애 판정은 보통 수상 후에 6개월 정도 치료를 다 마친 시점이죠.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다 마친 시점에서 하게 되고, 충분하게 물리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을 해서 장애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 운동 범위 측정은 보통 전문의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사가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을 하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 장애가 복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팔에 여러 장애가 복수로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게 장애가 막 많아가지고 이게 59%를 넘어가면 그냥 59%를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하나의 장애로 인해서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이제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강직 장애는 기본적으로 한시 장애가 대부분은 원칙입니다. 대부분 원칙인데 연구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구로 이 사람이 이런 관절의 강직이 평생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객관적인 근거가 이런 뭐 관절면이 손상이 있거나 혹은 외상성으로 관절염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영상학적으로나 이렇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로 인해서 이제 핀을 박아놓거나 혹은 이렇게 플레이트를 박아서 고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내고정물, 요 고정물 때문에 이제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걸 뺀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빼면 좋아질 거란 얘기이기 때문에 뺀 다음에 측정을 하게 돼 있고, 이 내고정물은 보통 1년 정도 수술하고 나서 뼈가 완전히 붙은 다음에 1년 정도 뒤에 제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장애가 남지 않으면 뭐안 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크지 않는 다음에는 안 빼는 경우들도 있다. 이제 관절 운동 범위는 보통 당연히 건측이랑 비교를 합니다. 건측, 건강한 쪽입니다. 건강한 쪽. 그러니까 오른쪽을 다쳤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서 이거에 비해서 몇 도가 혹은 몇 퍼센트가 떨어지는지를 비교해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당연한 거지만 수동 운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는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팔꿈치에 관절 각도를 잰다라고 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치료사 선생님이 이렇게 꺾어서 각도를 재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라고 능동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능동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사유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능동으로는 보통 하지 않고 보통 수동 운동으로 하겠죠. 남이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